와, 벌써 아홉 번째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류당 회원 중에 멋진 분들이 참 여러분들 계셔서 일일이 그 자랑거리를 다 소개해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말씀 못 드립니다. 우리 최인영님은 우선 키가 크세요. 저는 참 이렇게 작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부럽고 그 다음에 요리 솜씨가 대단하신데 자꾸 이거 그냥 대충 했다고 그래요. 대충 했는데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면 저분이 마음 한번 써주면 어떤 맛일까? 천상의 맛이야. 다른 곳에서 두 자릿수 넘게 우리 국악체험을 감악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풍당에 오셔서 우리 풍당의 진정성과 사부부 교육 그 내용에 공감하시고 그 많은 동지들을 버리고 월남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최인영님. 예, 우리 춘향 가족의 쑥대머리입니다. 얼씨구 그때여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영혼이 엄마 옥방의 잔자리에 생각난 것이 한양남군 포구지고 오리장 정절후로 일장 설을 내가 못 봤으니 그렇지.
올까? 아이고 준영아. 이유하 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아우물려 단양성 없으리만 많이 와 도임을 생각한다. 몽따는 여인네들도 당군생각 일반이라 날 보다는 좋은 발자국 아마.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캐려나